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가을부터 봄까지 동치미하고 백김치 담글 때 넣으면은 톡 쏘는 맛이 일품이고, 무침으로 해서 먹어도 개운한 맛이 끝내주는 삭힌 고추 만드는 비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청양고추 깨끗이 씻어갖고 1kg 준비했습니다. 꼭지가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싱싱한 걸 꼭 구입해주세요. 그리고 씻는 것은 1kg 정도면 물을 가득 채워서 식초 2스푼 딱 넣어서 한 10분만 담가 놓으면은 잔류 농약이 다 제거됩니다. 그리고 꼭지를 살짝 잘랐거든요. 끝부분을 자른 분이 계신데요, 끝부분은 자르지 마시고 이 포크로 바늘침을 내줘야 됩니다. 이쪽 윗부분에 푹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서 바늘침을 내주세요.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씩만 내주면 됩니다. 이렇게 고추에 바늘침을 내주면은 속은간이 잘 배이갖고 삭힌 고추가 훨씬 맛있어지거든요. 꼭 이렇게 해보세요. 이제 작업 다 됐고 이제 소금물을 끓여보겠습니다. 물 2리터 사용합니다. 200ml컵에 소금 2컵 반 사용합니다. 소금을 충분히 녹여주세요. 이 소금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소금을 좀 적게 넣으면은 아무리 소주를 넣더라도 골마지가 하얗게 끼부거든요. 200ml컵에 소금 2컵 반을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이 정도 녹았으면은 가스불을 켜줍니다. 삭힌 고추 담을 때는 물, 소금, 소주만 있으면 됩니다. 식초 같은 거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소금물이 끓고 있을 때 가스불을 바로 끕니다. 삭힌 고추 담을 때는 물을 안 식히고 바로 뜨거울 때 부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노랗게 되거든요. 예, 바로 부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누름판으로 접시를 하나 꾹 눌러줍니다.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잠기잖아요. 이렇게 뜨거울 때 부어야지 골마지도 덜 끼고 개운한 맛이 나거든요. 식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1시간 정도 식혔는데요, 이제 약간 미지근하거든요. 소주 한 컵 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 컵 하고요, 반 딱 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골마지도 끼지도 않고 완벽한 삭힌 고추가 되는 겁니다. 뚜껑 닫고 보관은 그늘진 곳에 놔두면 됩니다.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.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.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. 와, 골마지도 안 끼고 잘 내불었네요. 이렇게 해서 충분히 15일 정도는 숙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무침할 때는 소금 간기를 뺀 다음에 무쳐야지 짜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가을 동치미 담을 때 꼭 사용해보세요.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삭힌 고추 만들기가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